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포항시가 도시 재창조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조업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잡히는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다시 바다에 방류해도 97% 이상이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정비와 미용 등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 고3 때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포항에 도시 재창조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포항시는 1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 재창조 계획안에 대해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도심인 중앙상가입니다. 이동과 양덕지구 등 부도심이 생기고 포항역까지 이전해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서 등 관공서까지 외곽지로 옮기면 도심 공동화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앙상가라 이 중앙동 문도심은 사람이 지금 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다시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주거 환경 복지 시설이 제일 지금 중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포항시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도시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옛 포항역 12만 제곱미터를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하고 옛 포항역에서 효자역까지 4.3km의 폐철 도터를 내년 6월까지 공원화합니다. 또 송도 백사장 복구와 동빈내항 횡단대교 건설, 송도 도시숲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마련하고 이것을 제대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포항이라는 도시가 동해안의 대표적인 도시로 지속 발전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비전입니다. 도시 재창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또 사건 중심으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매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지금부터 찾아내서 외곽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집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화 향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도시 재창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로 적합한 도시 재생 방향을 확정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밀실에서 진행된 사드 배치 부지 결정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드 배치 부지 문제를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지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 기준으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 또 지사도 사드 성주군 배치와 관련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은 이해하나 결정 과정과 절차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유감스럽다고 전제하고 성주 군민의 안전과 환경, 지역 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는 조업 과정에서 저절로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바다에 다시 방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류 후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험해 봤더니 생존율이 97%에 달해 방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성 기자입니다. 어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그래서 어민들은 저절로 그물이나 통발에 잡히면 다시 바다에 방류하면서도 과연 생존할지 의구심을 나타냈고 이는 불법 포획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씩 그 방류한 거 걸려오거든요. 그럼 거의 죽어 있어요. 깊은 데 사니까 이게 수압이 안 맞으니까 죽는다고 해야죠. 하지만 국내 최초로 실험한 결과 방류한 대게의 생존율은 예상 밖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조업 상황을 가상해 지난 4, 5월 두 달 동안 그물로 잡은 대게를 물 밖에 2시간가량 두었다가 통발에 넣어 다시 바다에 방류했더니 97% 이상이 24시간 동안 살아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수로 꼽혔던 수심도 40m만 넘으면 생존율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본 조사를 통해서 생존율이 97%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놀랐었고 또 이러한 결과가 향후 그 대게 그 자원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연구팀은 이번 실험에선 빠졌지만 조업 현장에서 바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앞으로 방류한 대게의 계절별 생존율을 추가로 조사해 논문으로 발표하고 어민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릉도 수의사가 유기견을 대상으로 외과 수술 실습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 A씨를 도와 수술한 공중방역수의사 B씨는 경찰에서 실력 향상을 위해 연습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수의사 A씨는 동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필요한 수술을 했다며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 장비나 진료 기록 없이 수술한 데다 유기견 등록도 하지 않고 안락사시키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만큼 보강조사를 통해 동물병원 원장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정비와 미용 등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 고3 때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한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특성화 고교 학생 109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규서 기자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취업에 성공한 경주 정보고 졸업생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중국 현지의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호텔리어나 바리스타가 된 학생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익힌 학생들은 미국 현지의 한국 부품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6년 전부터 특성화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십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해에는 109명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률 60.1%인데 해외 취업은 78% 되는 것은 타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올해도 경북 지역 우수 학생 157명이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 전 세계에 파견됩니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가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그쪽 회사나 대학교 같은 곳으로 가가지고 좀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고 많은 문화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고3 2학기 때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각 학교에서 글로벌 취업반을 별도로 꾸려서 외국어를 집중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도록 저희가 애초부터 학생들에게 이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여직무 교육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석 달간 글로벌 현장 학습을 하게 되는데 보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해외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열정을 무기로 가진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7월 경영 쇄신안을 발표한 이후 사업 구조 혁신에 대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포스코는 포뉴텍 등 계열사 구조조정 34건과 포스코건설 사우디, PIF 지분 매각 등 자산 구조조정 12건 등 46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10여 개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합병했고 하반기까지 자산 정리 등 54건에 대한 사업 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합니다. 경주시의 독립생가보건사업이 경주시의회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30억 원을 들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독립생가에 본체와 사랑채 등의 시설을 오는 2018년까지 복원하겠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최근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회는 독립모골문학관이 이미 조성돼 있는데 유사시설에 예산이 중복 투자돼 낭비될 수 있다며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경주시는 이미 5억 원의 부지 매입비를 확보한 상태라며 시의회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준비되는 7월을 맞아 자치단체장들이 중앙부처를 찾아 역점 사업의 시급함과 타당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신정동진항 특화공간 조성사업과 강구해상대교 건설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임광원 울진군수도 김관용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내년 도비 예산에 해양 바이오산업 임대형 공장 건립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울릉군도 울릉공항 건설과 사동항 2단계 사업, 에너지 자립섬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경상북도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원 70여 명은 오늘 아침 도청 1층 로비에서 5급 승진 예정자 12명 가운데 8명이 특정 부서 편중 현상이 심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 조합원 간부 일부는 3층 도지사실 앞 복도로 올라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평정에 따른 승진 후보 서열대로 승진 후보자가 결정했다며 인위적인 부서별 안배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의 반발로 경상북도의 사무관 승진 발표는 보류되고 있으며 노조는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 학업을 중단한 초, 중, 고등학생은 1,054명으로 2014년 1,200여 명에 비해 크게 줄었고 2013년 1,500여 명과 비교하면 5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본격 추진한 학업 중단 숙려 제도인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손준호 교수팀이 수소를 덧 씌운 바나디움 산화물을 이용해 기존의 수소 저장 소재를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손준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새로운 수소 저장 소재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수소 자동차의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울진에는 낮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기사입니다. 오늘 한낮에 굉장히 더우셨죠. 대부분 지역 30도를 웃돌았고요.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마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더위로 인한 불편함은 조금 덜겠습니다. 25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울진을 비롯한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네, 이렇게 남쪽에는 장마전선이, 남동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옵니다. 그때 바다에 차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발생하는데요. 지형적인 요인으로 비구름은 갖고 있던 수분을 모두 비로 내리게 됩니다. 때문에 울진을 비롯한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낮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는데요. 금요일 오후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밤이 되면 경북 남부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전국으로 비는 확대되겠습니다.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위주로 계획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울진은 한때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동해안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포항이 23도 등 20도 초반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22도, 독도는 21도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 가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해상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당분간 안개는 계속해서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지나가고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경주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4,6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집트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이집트인은 지난해 해고된 후 이집트에 있는 가족의 수술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선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접수된 이물 신고 3만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7월 이후 신고가 급증했고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48.7%로 가장 많았습니다. 택배 등의 골판지 포장 상자는 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버리는 것이 좋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커피와 아이스크림, 제과 등의 제품을 유기농이라며 팔고 있는 전국 휴게음식점 8천여 곳을 단속한 결과 일부 음식점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커피나 허브차에 유기농이라는 말을 쓰는 등 위반 사례 8건을 적발했고 4개 업체는 형사 입건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농관원은 제품의 유기농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해양경비안전선은 본격 피서철을 앞두고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너울성 파도 유입에 따른 익수자 발생 등 해수욕장의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포항 해경과 경상북도, 영덕군청 등 4개 기관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해경은 앞으로 지자체 중심의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2016 KBO 총재배 전국 여자 야구대회가 오는 16일부터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37개 팀 1,1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창단된 경주시 마이티 여자 야구단도 출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12세 이하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도 오는 23일부터 경주에서 열려 250개 팀 17,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경주시는 5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문무대왕 실경 뮤지컬 만파식적을 오는 29일부터 4일간 매일 저녁 8시 문무대왕릉 앞 특설무대에서 공연합니다. 이번 뮤지컬은 시도비 2억 9천만 원을 들여 23곡의 창작곡으로 구성됐고 문무대왕릉 주변 실제 경치를 배경으로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주시는 이번 공연에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서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 구청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울릉군이 A등급을 얻어 경북도 내 2위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2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201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울릉군은 도내 군부 1위,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울릉군은 상반기까지 45개 공약 사업 중 21개는 완료했고 24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식육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특별 단속합니다. 특히 피서철 소비량이 급증하는 돼지고기는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이력 표시 상태가 정확한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